눈물 날것 같아, 그러면. 고마워, 이제 독립해야 돼. 학부모를 위한 겁니다.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6시간 동안 엄마랑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시간. 봤을까? 봤겠지? 아이고, 이렇게 적응을 잘한다. 그렇게 대면대면 할 수가 있나? 독립 성공? 독립을 이제 하루에 한 게 아니고 2주, 2주를 두고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면서 독립을 시켰던 거거든요. 이게 힘들지. 이게 힘들 것 같아. 할부지랑 못 놀잖아. 오늘 이제 토바오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앞으로는 토바오랑 이렇게 근접거리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 11월 1일 날 엄마랑 독립하고 나서 이제 할부지랑 독립할 때. 우리 포바오도 아이바오, 러바오처럼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날들이 됐어요. 야, 어떡하냐. 야속하다, 야속해. 이상하지? 할부지한테 그런 빛을 보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할부지 마음은 약해지지 않을 거야. 이러냐고. 내가 봤을 때 이미 약해진 상태인 것 같은데요. 강반님 지금. 멘탈 관리 잘하셔야겠는데. 네. 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할부지 없지? 그럼 안 돼요, 이제. 소자 거기 뒤에 대나무 먹으라고. 할부지는 너랑 이제 안 놀아. 그래. 할부지 왜 그래. 안 돼, 안 돼. 와, 쟤를 어떻게, 어떻게 독립시키냐. 축 처졌어, 진짜. 되게 유연하다, 쟤. 어머, 토라졌어요. 가을 탔어요. 이겼네. 후바오, 후바오 뭐해? 에이? 후바오? 후바오? 나 다리 매달릴래. 이게 야생에서 독립을 하는 것, 좀 약간 과정이 다르거든요. 야생에서는 아기가 나무에 올라가서 잠자는 사이에 엄마가 멀리 이동을 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 떨어지는 과정들이 좀 자연스럽죠. 이거 좀 약간 급작스럽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엄마랑 할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다가 이제 2주라는 간격을 놓고 그 사이에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야생에서 헤어지는 거랑 다르죠. 할아버지도 좀 점진적으로 좀 돌아왔다가 밤에 보여주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2주라는 과정이 좀 짧은 거죠. 어머, 안 한다. 요즘에 왜 후바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지? 할 내놔야지. 후바, 시험을 보는 문화이네요. 후바 같은 애들에 내민다. 후바, 한때 잘해야지. 추가적으로 안 되잖아. 아니, 아니야. 정작 얼씨 좋아. 작은 변화에도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뀐다거나 뭔가 환경이 바뀌면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진짜. 아이고, 오늘 볼 수가 없네. 혼자고 다시. 혼자 가야지. 아이고, 어머. 착해라. 후방도 뭔가 싶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육사는 동물 입장에서 지켜줘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예를 들면 판다라는 동물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나무를 올라가야 되고 또 대나무를 먹어야 되고 언젠가는 엄마랑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야 되고 이게 종의 특성이고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생에서 판다들이 살아간다고도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뭔가 독립을 하고 엄마를 떠나서 혼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이 닥칠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이겨내는 것,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할부지가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아. 할부지 독립. 할부지가 지금 독립을 못 하고 있어. 아 여기서도 저... 약간 울먹울먹.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사전에 했습니다. 안 나와서 그렇지. 후바오 난리 치는 것처럼 강바오님들. 푸바오가 사실은 너무 잘 적응을 해줬고요. 저런 과정들이 사실 짧게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죠. 적응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커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엄마한테 떨어져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럴 때 힘들잖아요. 처음에 힘들죠.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순간만 이겨내자. 네. 서로 힘들어.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푸바오랑 헤어질 날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짜 이게 정해졌습니까?